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마 라인이 굉장히 깔끔한 패트릭 모어가 알려주는 두꺼운 등근육을 위한 최고의 등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넓은 상체 프레임과 얇은 허리 비율로 넓은 등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근육의 너비보다는 두께감의 발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등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등근육이 얇은 게 고민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와이글 풀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머신의 사용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광배의 자극이 굉장히 지리는 머신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충분히 열어준 상태로 최대 수축을 진행해 주어야 광배를 좀 더 강력하게 쥐어 짜줄 수 있다고 하네요. 평소 고중량 포단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면서 그립에서 손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스트랩을 사용해주는 편이지만 해당 머신의 경우 손잡이 부분이 고무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스트랩이 따로 없어도 미끄럽지 않게 동작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뉴트럴 그립을 사용하여 포단 동작을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머신의 사용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등의 두께감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등의 너비감에 더 좋다고 알려진 포단 동작을 내리하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첫 두 종목은 그냥 간단한 웜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배근을 위주로 선 활성화를 끝낸 후 본격적으로 등의 두께감 발달을 위한 로우 종목들을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종목은 로우럼 머신을 사용하여 고중량으로 중량감 있게 털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간단한 웜업을 진행해 준 뒤 최고 중량 세트부터는 원암으로 최대 수축 이완 가동 범위를 활용하여 강력하게 등근육을 털어준다고 하네요. 저 역시도 평소 자주 활용한 세트법으로 구독자 분들도 웜업은 빠르게 양손의 사용을 진행해 준 뒤 최고 중량 세트 부터는 한 손씩 사용하며 등근육의 가동 범위를 풀로 가져가 주면서 왼쪽과 오른쪽 각각 최대한의 집중도를 유지하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종목은 티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긴 체형이다 보니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대부분의 동양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땀이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 손바닥과 손목 주변에 땀이 차서 급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쉬는 시간 중간중간 입고 있던 셔츠로 땀을 닦아주며 진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 후반부에 데드리프트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한 중량을 고반복으로 진행하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사람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80kg가 넘는 중량을 벨트도 없이 털어주는 모습이 정말로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종목은 3 케이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립은 언더그립에 가까운 그립을 활용하여 최대한 배꼽 쪽으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당겨주며 광배근을 위주로 털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등 운동을 마무리해 줬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패트릭 모어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패트릭 모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